5스텝 임플란트 살 걸, 벤티움 살 걸, 디오 살 걸, 정말 탈마스크 시대가 온다면 요즘 치과 관련주가 다 날아가죠. 그 배경에는 근데 탈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탈마스크 시대가 온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네, 요즘 이렇게 스몰스몰 올라오더니 또 저세상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뭐 임플란트 대장주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미뤘던 치과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준비를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나 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치과를 다시 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숫자가 그냥 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임플란트 통관 로데이터인데 작년 1월 중국으로 나갔던 게 이제 8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점점 증가하더니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게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해서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차트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엄청나게 16년, 17년, 18년보다도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특히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 그만큼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게 정점이 아닐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보면요. 국내 시장 명실상부 원탑입니다.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름 7.5%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탑5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요 동네는 임플란트 동네는 이렇게 지역마다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에서 수출된 데이터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마곡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거겠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6월 기준으로 한 1600만 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34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었는데요. 뭐 상당히 뭐 장사 잘 했네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PER을 보면 지금 20배 정도, 올해 매출 기준으로 2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도 밖에라는 표현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장사 잘 된다더라 주가 엄청나게 올랐다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20배라는 거는 한 4,50배 됐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어우 아직까지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내년 매출 기준으로는 16.7배라고 하니까 한번 또 간단하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많이 올랐지만 네, 이거 자료를 준비했다는 점 여러분의 사려 깊은 마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추가되고 성장성이 조금 더 있다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굳이 뭘 하기보다는 현재 1등 지키기, 굳히기로 좀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해서 A부터 G까지 오스템이 다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수직 계열화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다가 독일 치과 장비 기업까지 품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독일계 치과 의료 전문 의자 브랜드인 카보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뭐 이러면은 사실 보통 호재잖아요. 또 여기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과유불급인데 이러면 바로 유상증자 하겠네. 뭐 이런 좀 우려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뉴스가 뜰 때마다 주주분들도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만하기도 한 게 최근에 좀 분할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해가지고 거래소한테 한번 걸렸던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임플란트 수출이 늘었다는 거니까 다른 기업들 한번 보면 이 수원에서도 데이터가 잘 찍혔거든요. 이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 바로 덴티움입니다. 그래서 덴티움의 실적도 좋았다고 하는데 덴티움도 역시나 중국 쪽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신흥국으로의 임플란트 수출 고성장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 대비 이렇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고성장할 전망이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업체는 어딜까요? 바로 디오입니다. 예, 디오도 상당히 장사를 잘 했네요. 이 정도면은 앞에 봤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과도 크게 밀리지 않는 6월 수출액을 1200만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덴티스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조금 아쉽네요. 한 200만 달러 정도에 그쳤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들 잘 나가니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 섹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레이언스. 여기는 디지털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 덴탈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언스의 주가 역시 최근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에 의해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치과용 의료기기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적이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관련 기기 시장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NH투자증권 권의 리포트. 혹시 또 다른 쪽을 보고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도 고성장했다고 합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뭘까요? 일단 임플란트부터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중국향 수출 성장세,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 중심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경신했다. 그리고 중국 내 임플란트 식립 가능 의사수, 임플란트 식립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구조적 개화기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향 비중이 높은 덴티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고요. 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마스크에 좀 덮고 다녔다가 이거를 벗을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치과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앞에 기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기업들을 또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수출 회복과 함께, 그러니까 미용시술, 예, 미용시술이죠. 브라질 수출 회복과 함께 중국 포함 기타 지역 수출 고성장 중인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우수한 해외 현지 법인, 판매 법인을 통해서 평균 단가가 높은 루트론이 미국, 일본 중심 고성장 지원 중인 제이시스 메디칼 등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톡신, 휴젤, 뭐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좀 잡음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서로 좀 특허권 때문에 좀 싸우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뉴스들을 자주 좀 언급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톡신 업체 중에 최초로 중국 정식 허가 시장에 진출한 휴젤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기업은 또 매각 작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 재평 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미국 및 캐나다향 나부타 판매가 재개된 대웅제약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껄무새는 되지 말아야지. 하, 오스템 임플란트 살 걸, 덴티움 살 걸, 디오 살 걸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배경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앞으로 조금 더 그 미용 시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그런 그 배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특히나 중국 쪽 매출액이 높은 기업. 뭐 다들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려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가운데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실적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최근에 좀 하락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